인터뷰까지 하신 건 기어코 현강을 차지하셔야겠다는 그런 뜻인가요? 아 지금 자네 때문에 땅에 떨어진 현강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한테 이게 대체 무슨 막말이야? 능력 없는 사람을 성실한 거 하나 보고 상무자리까지 앉혀줬더니 감히 내 뒤통수를 쳐? 말이 너무 심하십니다, 최상무님. 최상무는 무슨 최상무야? 상무는 자네세. 이 여자는 이제 우리 회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. 저 최수입니다.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죠. 현강과 제 가족들을 건드리는 사람들, 저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.